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합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미래형 융합인재 요람, 바로 과학중점학교입니다. 과학중점학교란 이공계열을 추구하는 미래 우수 과학인재들이 이공계 과목을 선택적 집중학습하여 창의성 발현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과학중점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현재 과학중점학교는 부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풍암고등학교 총 4개 고등학교에 24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과학중점학교에서는 융합인재 교육이 가능한 특별교과와 심화학습을 위한 전문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공계열 교과 편성 비율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과학수학 이수 단위가 30%인데 반해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수학 이수 단위가 총 교과 이수 단위의 45% 이상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과학중점학교만의 차별화된 과학수학 특별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40시간 이상의 과학수학 체험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이공계 분야 연구활동 지원,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진로 진학 지도, 그 밖에 이공계 분야 다양한 교내 대회 등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은 풍부하고 다양한 과학 및 수학활동을 통해 미래를 이끌 창의인재로 성장합니다. 과학중점학교 과학중점과정 지원 방법은 후기 일반고등학교와 동일하며 일반고등학교 지원 시 선지원 학교명에 희망하는 과학중점학교명 기재 후 원서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첨단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로 찬란하게 빛날 미래, 그 미래를 움직일 주인공이 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